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1일 오후 1시 29분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유세 동영상을 듣고 있으면은 항상 배경에 음악처럼 깔리는 음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애들이 재잘재잘대는 소리가 마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 후보가 어린이를 위한 연설을 합니다.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모여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나중에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네, 맞아요 하고 합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하면서 또 어떤 대목 가면은 이준석, 이준석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세장이 축제 분위기라고 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논술 공부하러 나왔더랍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당당하게 동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래 세대의 롤 모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롤 모델이다 이거죠. 그리고 동탄 주민들은 주변에 큰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 특히 그 신혼 생활 중이든지 신혼을 넘겨가지고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먹힌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커졌습니다. 뭐 이미 큰 사람이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야당의 대표 시절에는 아주 예술적인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또 대전략을 가지고 세대 포위론이라는 대전략으로 그리고 반페미니즘 전략을 결합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좀 약하다고 봤던 이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아주 기적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준석이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그 칼럼이 지난 토요일자, 어제군요.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칼럼에 달린 댓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록바라는 필명의 이 댓글 필자는 조선닷컴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재명은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지고 2027년 대선에 나올 것이다. 과연 국힘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국힘 이름 달고 나와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판이 어려우면 판을 엎어버려야 한다. 세대교체,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준석 대 이재명, 이 유일한 보수의 승리방 정식이다. 이재명 대 이준석이 유일한 보수의 승리방 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로가디스란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직전 이곳에서 당당하게 이준석은 전국 어디서도 당선 못될 인간이라고 적은 댓글을 보았다. 쪽팔려서 댓글 못 쓰겠지? 아니지. 공씨가 하자투성이라 당선된 거라 어디 가서 또 폄하하고 있겠지? 이렇게 뭔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분간이 가는 수준이 보수 우파의 수준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참패는 불가피하다. 선거를 4번 나가는데 하버드 가짜 운운하는 수준으로는
누가 후보가 돼도 이 수준 이하 지지자들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을 보수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들이 당원 투표로 이상한 사람을 후보로 뽑아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은 에이펙스 빌이라는 분인데, 도덕적 인성 면에서 이준석이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재명, 조국 등등 이자들보다 훨씬 낫다. 아직 정치 초년생이고 머리 좋고 일찍이 거대 야당 대표 경험, 상계동 수차례 낙선 경험 등이 자용분이 되어 이제 노령화된 무능보수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대체할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면 그에게도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 하늘이 사람을 중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에게 고난을 주어 단련시킨 후 역사적 중임을 맡긴다고 공자가 설파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재는 분명하니 키워야 한다. 이 말은 공자가 한게 아니고 맹자가 했다고 또 밑에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모골이란 분은 싸가지가 없는 친구인 건 분명함. 그렇기는 한데, 준석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개망하지는 않았을 것도 분명함. 싫든 좋든 보수의 미래로 가는 단초를 준석이가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함. 사랑과 평화란 분은 2030과 중도표를 가져오는 정치인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극우 성향의 우파 유튜브에만 빠지면 백전백패다. 피하기만 하면 좋은데 아예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서1은 이준석 후보의 화성을 선거 승리 원인을 진단하면서 자필로 쓴 선거 공약이 제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라는 주민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한 이후로 선거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꼽기도 했다는 겁니다. 동탄 7동에 거주한다는 학부모 A씨는 뉴스 1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필로 공약 하나하나 작성하고 동탄 지도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는 선거 공보물에 반해 선택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동탄에 살면서 동탄에 저런 곳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이준석 당선인이 직접 동탄 신도시를 그린 그림은 정말 감동이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열심히,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동탄 주민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는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맘카페 한 회원은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후보였다면서 동탄에 1, 2년 살면서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한두 달 만에 지도 그리고 미래까지 그린 모습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원은 공보물 안 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출구조사가 제발 틀리길 바란다고 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가 틀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뉴스 1에 따르면 동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B씨는 실제 이준석 대표는 동탄 이 신도시 아파트를 도보와 자전거를 타고 한 곳도 빠짐없이 다닐 정도였다면서 본인이 직접 쓴 자필 공보물도 감동이지만 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열정이 동탄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 유세장은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주 유쾌한 축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는 심각할 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유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젊은 세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이 미래를 장악한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죠. 미래를 이준석처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정치인 한국에서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미래를 장악한 정치인입니다.
감사합니다.